진짜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또 이런 데도 나오네. 아, 아닌데. 저 배경이. 아, 진짜 예뻐. 이쪽이 비계산 방면. 또 영남아 교수가 생각나네요. 아,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 아, 저기 Y형 출렁다리가 보이네. 아, 이거 보세요. 거의 설악산급이네. 예,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설악산 공룡능선 같은데요. 네, 제가 저기에서 왔습니다. 네, 여기를 다 넘어왔습니다. 예. 네. 가야산 쪽입니다. 가야. 코끼리 바위라는 거. 쬐끄만해요. 네, 출렁다리 쪽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네요. 아래가 더 멋있네. 진짜 멋있네요. 금강산 같네요, 금강산. 아, 장관이네. 진짜 멋있네. 와, 이건 예술이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현재 시각 10시 55분이고요. 오늘은 비계산, 우두산, 연계산에 왔습니다. 우두산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거의 30도 되는 것 같아서 한여름 날씨입니다. 그래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비계산부터 들려서 시간 봐가면서 가겠습니다. Y형 출렁다리로 유명한 우두산입니다. 지금 소나무 숲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길은 아주 넓고 좋네요. 경사도는 한 20도인데 오늘 날씨 한여름 날씨입니다. 아마 지칠 것 같아서 진짜 우두산은 고생할 것 같습니다. 우두산까지 가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또 이런 데도 나오네. 아, 이런 데 진짜 더워. 올 들어 저 가장 덥게 산행한 날이 동학산인데 그 산만큼 덥습니다. 지금 오늘 와, 바람 한 점 없고 태풍 전날. 이제 40분 올랐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올 들어 가장 짧게 산행하고 쉬는 것 같습니다. 막 우두산은 못 갈 것 같고요. 아, 여기 쉬면서 너덜지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우두산은 깔끔히 포기해야 되겠네요. 지난번 동학산 정상 포기하듯이. 예, 포기하겠습니다. 비계산 150m 남았습니다. 와, 역대급 경사인데요. 이거 2km 왔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렸네요. 드디어 하늘이 보입니다. 와, 드디어. 여기가 정상인가? 도망쳐네요. 아, 숲부쟁이 폈네요. 아, 구절초죠, 구절초. 분홍색 구절초. 와, 여기는 무슨 산일까? 아, 저기 정상석이 있네요. 비계산. 여긴 살짝 보고. 비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1126.7m네요. 오늘 이 뒤쪽 배경이 너무 예뻐요. 뒤쪽 배경이. 아, 진짜 예뻐. 저쪽이 아마 가야산 쪽일 것 같은데. 아, 이쪽이 황석산 쪽이 있을 것 같고요.
진짜 가파르게 올라오네요. 여기 저쪽 골프장 대결이 있는데 저 뒤쪽은 작은 산, 이쪽에도 암벽이 있어요. 하늘 끝내주죠. 날씨까지 30도라는 거. 아, 맛있다. 여기 진짜 제일 높은 곳에 정상석이 또 있습니다. 여기 약간 높아요. 1136m. 하늘 보세요. 하늘. 여기는 조망이 없어서 인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정상 바로 아래 요게 있네요. 가조 사경 비계 풍열.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어딘가? 아, 저는 부절초. 네, 부절초는 입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는 구절구절하다고 하는데. 얘가 숙부쟁이고요. 입이 작죠. 그냥 입 모양 둥글둥글하고. 쟤는 구절초 흰색이고. 어, 시원하네요. 단풍이 살짝 들려고 하네요 지금. 아, 이거 진짜 풍열인가 보네요. 여기 엄청 바람이 부네. 네, 여기가 정상입니다. 비계산 정상. 아, 정상 올라오니까 좋네요. 너무 힘들고 더웠는데 예술이다. 지금 12시 30분 됐고요. 저쪽이 우두산 방면. 조망이 너무 예뻐요. 네. 이쪽이 비계산 방면. 여기 아니고 저 뒤에 있는 봉우리가 비계산 정상입니다. 하늘 보세요. 하늘 너무 예쁘네. 예, 갑니다. 이제 마장제까지 2.1km 남았습니다. 자, 700m 왔네요. 여기 능선길도 그늘이 꽤 되네요. 저는 바위산이라서 햇빛만 받을 줄 알았는데, 아, 시원하고 갈만합니다. 제가 이쪽에서 왔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여기 조망 잠깐 보겠습니다. 저쪽 제가 온 데가 저 뒤쪽이 비계산 정상이고요. 봉우리 하나 더 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 조망 보겠습니다. 아마 저쪽이 가야산 쪽일 테고 잘 안 보이니까. 또 가까운 데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데가 제일 높은 데 가운데가 우두산 정상이고요. 그 옆이 의상봉, 뾰족한 게 의상봉. 그 뒤가 저쪽이 진암산 쪽이고 저 끝에 있는 제일 높은 데가 장군봉. 그러네요. 예, 저 지금 억새 산행하고 있습니다. 억새가 예쁘게 폈네요. 억새평원입니다. 아, 그리고 진짜 멋있네 여기. 아, 여기가 진짜 사람들이 100대 명산보다 더 예쁜, 더 멋있는 200대 명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저 뒤에 있는 산이 가야산일 것 같습니다. 그 앞이 남산제일봉. 아, 예쁘다. 아, 예쁘다. 하늘도 너무 예쁘고 산도 너무 예쁘고. 와, 억새도 너무 예쁘고. 아, 여보세요. 너무 예쁘네. 와,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억새는 이렇게 햇빛이랑 마주보고 있어야 반짝인다는 거 아시죠? 저 위쪽으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예. 태양은 여기 떴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아래 제일 반짝입니다. 아, 또 영남 알프스가 생각나네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는 아직 덜 폈고요. 이렇게 반대 방향은 이렇게 안 반짝이고요. 우중충한 색입니다. 아, 여기도 좋네. 네, 다시 볼까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 우두산 철쭉 군락지가 있네요, 여기. 10헥타르. 산의 형세가 소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생겨난 일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우두산인가 보네요. 비계산은 끝났고, 저쪽이 이제 비계산 내려온 부분이고요. 여기가 철쭉 군락지. 봄에도 오면 좋다는 소리네요. 가을에 억새도 괜찮고. 와, 뒤에 진짜 우두산 장관이네요. 바위 절경이 예술이네, 예술. 예, 저쪽이 우두산 정사 의상봉. 저기가 아마 마장제인가 봅니다. 사람 많이 있는데. 제가 비계산에서 2.8km 왔고요.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가시려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우두산 상봉 가려면 이쪽 방향. 2km네요. 와, 저쪽, 가야산 쪽. 네, 저쪽. 네, 나무에 가려 있는데. 네, 앞에 우두산입니다. 진짜 멋있네요. 아마 의상봉일 테고요. 시남산. 장군봉입니다. 진짜 멋있네요. 저 뒤쪽에 가야산. 역시 제일 높아요. 네, 제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아예 뒤쪽에 비계산이 보이고요. 네, 바위봉우리 보세요. 너무 멋있네. 거의 남산 제일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멋있다. 좀 볼까요? 조망을 보고 가야겠네요. 와, 멋있다. 저거 보세요. 저 위에 하강바위 같이 생긴 게 있네요. 예, 저기 솥대바위가 있네요. 아, 멋있네. 가야산, 남산 제일봉,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네요. 여기 올라가긴 좀 그렇네요. 예, 조금만 더 가면 우두산 정상입니다. 저기가 아마 의상봉. 험해서 못 올라갈 것 같고요. 진암산, 장군봉. 예술이네요, 이거. 어, 저기 Y형 출렁다리가 보이네요. 딱 보이네, Y자. 와, 이거 보세요. 거의 설악산급이네. 진짜 멋있네. 타고, 아까 저게, 예, 하강바위 같다는 거. 설악산 하강바위 같다는 게 저 바위고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강추입니다, 강추. 이산. 예, 가까이 왔습니다. 어우, 장난 아니네. 아래는 이렇고요. 예, 제가 저쪽에서부터 왔죠.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기 비계산이 보이네요. 네, 의상봉. 여기는 암벽 타야 되네요. 아, 여기가 수도지맥이네요. 수도지맥. 아, 한번 조망쳐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저쪽에서 왔죠. 저 봉우리 쭉 타고.
이 암벽은 대단하지 않나요? 갈 수가 없는 데인가. 이제 또 이쪽으로 갑니다. 거의 설악산 공룡능선 같은데요. 근데 설악산 난이도보단 쉽고 멋있네요. 네, 제가 저기에서 왔습니다. 저기 부분에서 왔고, 네, 뒤에 조망은 이렇습니다. 내일은 태풍이 오니까 산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요 남해안 이쪽은. 아, 저건 또 왜 이렇게 멋있나요? 나무에 소나무 하나가 딱 박힌 게 너무 멋있네요. 뒤쪽은 이렇네요. 예, 제가 이쪽에서 왔고요. 예, 여기를 다 넘어왔습니다. 너무 멋있죠? 저 뒤에 비계산. 예, 가야산 쪽입니다. 가야산. 저 뒤에 남산 제일봉도 보이고요. 요 암봉우리? 암벽 많은 봉우리가 너무 멋있어요. 예, 저기가 정상인가 봅니다. 우두산 정상. 제가 이쪽에서 왔고요. 여기 주차장 바로 가는 길이 이쪽 있습니다. 아마 출렁다리로 바로 가시려면 여기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두산 상봉 찍고 300m 찍고 여기로 백해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이네요.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코끼리 바위라는 거. 쬐끄만해요. 작네요, 작아. 이쪽은 요렇고요. 살짝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요런 바위봉우리도 있고요. 요게 코끼리 바위요, 코끼리 바위. 저 뒤에 비계산이 보이고요, 가운데. 요로 내려가도 되네요. 여기로 이렇게 가도 되고. 우두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의상복은 이쪽으로 갈 거고요. 저는 마장제 쪽으로 잠깐 백하다가 출렁다리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여긴 조망은 없습니다. 이렇게 조망은 없고요. 요거 앞에 있는 멋진 봉우리 있는 바위산이 작은 가야산이라고 합니다. 작은 가야산. 저 뒤쪽에 이제 진짜 가야산이고. 아마 그 앞에 있는 능선 쪽이 남산 제일봉일 것 같고요. 네, 요렇습니다. 조망은 이쪽으로 조금 가서 보면 저 뒤에 비계산이 보입니다. 네, 저도 빨리 내려가야겠네요. 다 내려가서 혼자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쪽으로 하산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여기 우두산은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계산은 약간 별로인데, 아, 저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의상봉. 아, 저걸 넘어갈 수 있나. 의상봉, 진암산, 저 뒤쪽이 장군봉. 아, 의상봉 진짜 멋있네요. 가까이 가서 보고 싶네요. 제가 저 뒤쪽 우두산 상봉에서 내려왔고요. 이쪽에서 내려왔고요. 여기가 마장지에서 바로 내려오는 길하고 만나는 길입니다. 주차장까지 900m 남았네요. 아, 드디어 계곡이 있는데 세수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Y형 출렁다리 쪽에 도착했습니다. 요 위에 올라가면 되나 봅니다. 여기는 Y형 출렁다리 뒤쪽이고요. 아마 저 뒤가 장군봉일 것 같습니다. 저 뒤 장군봉. 요 아래 전망대도 있고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도 다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출렁다리 쪽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아래가 더 멋있네. 폭포가 있네요, 폭포. 이쪽에는 이렇게 엄청 흔들리네요. 저쪽에도 가보고. 네, 아주 삼경 용소, 용소의 용소. 이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볼까? 진짜 멋있네요. 금강산 같네요. 금강산. 네, 장군봉 쪽이고요. 예, 저기 왼쪽 부분에서 왔고요. 지금 여기를 넘어와서 이쪽 편에 전망대가 또 있습니다. 저게 전망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 편에 있거든요. 내려가는 전망대 이쪽 갈 겁니다. 여기 비계산 나장제 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저기 있네요. 저기 전망대. 잘 나왔어? 예, 전망대에 왔습니다. 아, 여기 다 나오네. 예, 장군봉, 바리봉, 고견사, 의상봉. 저쪽에 펜션이 보이고요. 야, 장관이네요, 이거. 진짜 멋있네요. 다시 저기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기 마지막 세 번째 안 가봤으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아마 정상은 저 뒤쪽일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이제 제가 첫 스타트는 저기고요. 지금 저쪽 들렸다 왔고 마지막 하나 안 본 여기 이쪽 가봅니다. 두 번째를 이쪽으로 들르는 게 좋고요. 마지막 저쪽으로 들르면서 하산하는 게 좋습니다. 저 하산하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절벽이에요. 여기. 아, 한 100m 길이는 되겠네요. 드디어 마지막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게 볼 건 없네요. 네, 통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기는. 저기 스타트해서 저쪽으로 바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전망대에서 보시면 다 본 겁니다. 저는 이제 저기 주차장 펜션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야, 이거 예술이네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띄우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공중에 완전히 떠 있는데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세 개가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진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요런 게 있네요. 저는 홀수이겠죠. 예,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주차장으로 가면 됩니다. 주차장에서도 한 2km 정도 걸어야 버스를 댈 수 있는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기 편의점 있네. 시원한 거 하나 먹고 가야겠네. 저 뒤에 Y형 출렁다리가 멋지게 보이네요. 그렇게 높지 않게 있는데 가보면 엄청 멋있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고요. 좀 이따 산행 마무리 하겠습니다. Y자형 출렁다리 쪽 입구는 3,000원이네요. 네, 저는 거꾸로 왔기 때문에 입구료를 안 냈는데 3,000원입니다. 자, 여기 꽃무릇이 살짝 했네요. 지금 불갑산 이런 데는 꽃무릇으로 사람이 엄청 막힌데요. 현재 시각 4시 18분이고요. 10.5km 걸었습니다. 오늘 산행 거의 끝이 나서 산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비계산 먼저 출발을 했고요. 비계산 출발지점은 아마 대합동이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출발을 하고 굉장히 가파르니까 각오하시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30도, 심지어는 40도의 흙길을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가파른 길이고요.
그 이후에는 능선길을 걸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계산은 그닥 볼거리는 없고요. 우두산 쪽에 조망이 엄청 좋습니다. 우두산 방향에 조망이 엄청 좋고요. 그리고 우두산 오면 거의 설악산 공룡 능선급의 바위 경관을 통과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정상 타고 천천히 내려오면 한 시간도 안 돼서 Y자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Y자 출렁다리는 제가 봐서는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Y자형 출렁다리에서 쳐다보는 그 한 100m 되는 폭포경관이 예술적이거든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오늘의 산행은 끝납니다. 이것으로 산행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계산이랑 우두산 둘 중 하나만 타신다면 우두산을 적극 추천합니다. 우두산 꼭 타보세요. 꽃무릎길이네요. 꽃무릎길. 상사화라고 부르지 마시고 꽃무릎이라고 정확히 불러주세요. 벌써 진 것도 있네. 와, 여기 엄청 깊네요. 엄청 깨끗하고. 네, 내려가는 중에 있는 계곡입니다.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12km 4시 39분. 버스가 저기 있네요. 산행 종료합니다. 며느리 미식계입니다. 며느리 미식계. 굉장히 예쁘죠? 고마리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줄기에 가시가 있고요. 입 모양이 삼각형 모양입니다. 고마리는 방패 모양이고.